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상상도 못한 무인기 활용으로 러시아군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1,500km나 떨어진 핵심 시설을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첨단 대공 무기도 이번 공격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무인기가 보여주는 기상첨예한 활약에 북한도 얼마든지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군에서 이러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한발 앞선 엄청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드론의 등장이 현대전의 양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대규모 점유시설 공격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우크라이나 군이 드론을 날려 러시아 서부 바시킬 공화국에 위치한 러시아 국영에너지 회사 가즈프롬의 점유시설을 타격한 것인데요. 연간 1천만 톤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러시아의 10대 점유시설 중 하나로 러시아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이번 공격이 특이한 점은 점유시설이 위치한 곳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200km나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드론이 날아간 거리는 총 1,500km로 우크라이나 공격 중 최장 거리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드론으로 공격하기엔 너무도 먼 거리였기에 군사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알고 보니 우크라이나군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무기였다고 합니다.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이용한 포격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 방공망에 즉각 포착될 것이고, 일반 드론이나 무인기를 이용하면 멀리까지 보내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고민하던 우크라이나군은 초형 경비행기를 개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스나기 같은 저렴한 레저용 경비행기를 드론으로 개조한 것인데요. 비행기에 카메라와 원격 조종 장치를 설치하고 객실 내부와 기체 하부에 폭탄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또한 좌석을 빼고 100리터짜리 연료 탱크를 추가로 설치해 비행 거리를 2배 가까이 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조된 세스나기는 약 시속 170km의 느린 속도로 날아갔지만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방공 레이더의 감시를 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게 비행한 탓에 육안을 보이고 소음도 컸을 텐데 어떻게 1,500km를 날아 목표물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기 전에 잠깐 구독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YTube는 한국과 관련된 전 세계의 모든 소식을 신속하고 빠르게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해외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해당 국가에서 접속을 막거나 아예 검색조차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VPN입니다. VPN을 사용하면 거주 국가를 한국에서 특정 국가로 바꾸어 접속을 제한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한국에서 시청을 허락하지 않은 영상들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죠. 또한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각종 악성 코드에 노출되어 개인정보가 흔하다,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등 각종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데 VPN을 사용한다면 사용자의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하여 그런 우려 없이 안전한 인터넷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VPN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우리의 인터넷 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막상 써보고 싶어도 어떤 VPN을 믿고 써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결제 비용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그런 구독자분들을 위해 저희 YTube에서 매우 많은 VPN, 서브샤크 VPN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 100개국 3,2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는 서브샤크 VPN은 클릭 한 번에 전 세계 모든 사이트들을 방문할 수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브샤크만의 보안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에 설치만 한다면 공용 와이파이도 해킹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YTube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프로모션 코드 YTube를 입력하시면 24개월 구독 시 특별 할인과 4개월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다 마음에 안 드시면 30일 이내에 환불도 가능하니 자유롭고 안전한 인터넷 생활을 위해 한 번쯤 꼭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과거 1987년 서독의 10대 총소년이 세스나 경비행기에 탑승해 모스크바까지 날아가 붉은 광장에 착륙한 사례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공군은 세스나 비행기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민간 비행기라 간주하고 사격하지 않고 넘어갔었는데요. 이번 공격 역시 베이스가 민수용 경비행기이기 때문에 폭탄을 배달하기 위해 날아오는 무인기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영리한 발상은 러시아를 더욱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러시아가 자랑하던 최첨단 방공무기 S-400까지의 속수무책으로 속아 넘어갔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전 러시아는 미국의 사드가 있다면 러시아엔 S-400이 있다며 자국의 대공방어체계에 대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S-400으로 미국의 첨단 잔머리 유도 무기와 스텔스 전투기까지 잡아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었죠. 실제로 서방군사 전문가들도 S-400을 높게 평가했고 튀르티에는 F-35 스텔스 전투기 100대를 포기하면서까지 S-400을 구입했을 정도였습니다. S-400과 S-300으로 촘촘하게 구성된 미사일 방공망은 러시아 본토가 공격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였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벽해 보였던 S-400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저고도로 날아오는 드론은 포착해낼 수 없다는 것이었죠.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세스나디를 포함한 각종 드론을 동원해 S-400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활개치게 되며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려 했던 러시아의 계획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드론 공격에 공고해진 러시아 병사들은 전차 포탑 주변과 상고의 철제 구조물과 철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죠. 러시아 신형 전차 T-90M은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능동 방어 체계를 탑재하고 있지만 개발 당시 드론 공격까지 상정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일부 러시아 병사들은 사슴과 멧돼지 머리를 전차에 달면 드론 공격에서 무사할 수 있다는 미신을 믿고 실제로 구해다 달라고 할 정도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세스나기 공격으로 이제는 하늘에 일반 비행기만 지나가도 드론이 아닌가 벌벌떨 수밖에 없어졌죠. 한편 외부에서 이 전쟁을 보고 있던 많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활용법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받은 충격이 컸는데요. 만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방법의 경비 핸디 드론을 운용한다면 한국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에 등장하면서 더 큰 혼란에 빠졌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부분에 있어 한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북한이 경비 핸디와 글라이더를 이용해 후방에서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던 한국군은 비호복합 신공대는 적어도 방공망 구축의 심혈을 뒤울여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드론 무기의 천적이 될 것이라 기대받는 새로운 방공체계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근접 방어무기체계 시리즈2인데요. LIG 넥스원 주도로 해군에서 개발 중인 시리즈2는 곧 충남급 호위함에 장착되어 테스트를 치를 예정입니다. 시리즈는 전투함에 설치되어 전미사일과 전투기가 기타 해상 방공망을 모두 뚫었을 때 최후의 보루가 되는 마지막 방호체계입니다. 네덜란드의 SG-30 골키퍼와 미국 베이시온사의 팔랑스가 가장 대표적인 시리즈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분당 4,200발의 30mm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는 골키퍼를 수입해 운영해왔었습니다. 그러다 골키퍼가 단종되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새로운 시리즈가 필요해진 우리 해군은 네이시온사의 팔랑스를 고려했었는데 네이시온사에서 팔랑스의 가격을 갑자기 2배 올린 것입니다. 골키퍼가 단종되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으니 가격을 올려도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에 분노한 한국은 30mm 골키퍼를 기초 모델로 삼아 한국형 근접 방어 체계인 시리즈2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골키퍼의 30mm 기관포를 라이센스 생산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업체에서 라이센스비와 생산비용을 터무니없이 높이 부르는 바람에 기관포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리즈2는 A4 레이더 시스템까지 탑재해 강화된 감시와 추적 기능으로 드론 공격에도 효과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차세대 방호체계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향후 전방 확산탄까지 탑재하여 진정한 드론 킬러로 거듭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전방 확산탄은 발사된 탄약이 일정 거리를 날아간 후 전방으로 자탄을 넓게 방출해 대공 표적을 무력화시키는 특수 탄약입니다. 직접 명중시키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 작은 드론을 상대하는 데 뛰어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리고 시리즈2가 활약할 곳은 바다 밑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올해 방출위에서 발표한 시리즈2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 및 체계 개발 기본 계획 수정안에 따르면 시리즈2는 해상반이 아니라 육군과 공군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동시에 지상형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드론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현대전에 적응하기 위해 이미 진화적 개발 연구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진화적 개발이란 시리즈2의 육상형 모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육군과 공군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이나 이번 우크라이나 세스나기 같은 작품 무인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최종 방어체계로 육상형 시리즈2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라크 전 당시 투입했던 육상형 팔랑스, 센츄리온과 같은 무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항제 추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만큼 구부가라치 군사시설을 구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무기와 전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지난 70년 동안 전쟁에 대비해온 대한민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시대를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방산여권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군사력 중주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를 꼽으라면 서방 국가 중에서는 단연 미국과 영국이 꼽힐 것입니다. 장비의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병사들에 대한 훈련 역시 수준이 매우 높아 이들 국가의 특수부대는 그야말로 일당백의 전투력을 뽐내는데요. 최근 이 특수부대들이 한국군에 패배하면서 그 명성에 먹칠을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지기만 한 것도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철저히 유린당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악마에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미 해병대의 전투력을 보고 붙인 별명인데요. 지상 최강의 군대를 운용하고 있는 미군 중에서도 유독 강인한 전투력을 갖춘 집단으로 손꼽히는 곳이 미 해병대입니다. 그에 따른 프라이드 역시 남다르죠. 매년 2,000명 이상의 지원자가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고 38,000명의 신병이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인원들 가운데 15%는 탈락할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총 13주나 되는 긴 훈련을 거쳐 체력은 물론 강인한 정신력까지 증명한 이들만이 해병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과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전장에서 최상의 전투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항상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집단이 미 해병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장과 가장 흡사한 극한의 환경 속에서 훈련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놀랍게도 그런 미 해병대가 가장 선호하는 훈련 환경이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한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형인데다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40도가 넘어가는 더위와 영하 30도의 추위가 공존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라는 적이 국경 바로 너머에 있어 한시 전시 상태라는 점 역시 미 해병대에게는 실전에 가까운 긴장감을 주죠.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하는 훈련을 제대로 소화만 할 수 있어도 세계 어디에서든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훈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나라라고 말하며 한반도에서 미군이 훈련할 수 없다면 절망적일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국의 환경을 선호합니다. 한미 공동훈련이 축소될 당시 넬러 사령관이 외부에 보인 반응은 인상적인데요. 한반도에서 훈련을 진행할 수 없어 알래스카에 새로운 훈련장을 만들었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알래스카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극한에 가까운 조건이지만 그간 한국에서 훈련해왔던 미 해병대의 전투력에는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할 지경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 역시 미 해병대의 불만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한미연합훈련 축소 이후 충분한 군사훈련이 뒷받침되지 않아 전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한 펜타곤 분석자료가 공고면하게 나돌 정도로 한반도는 미국에게 있어 포기하기 어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냥 늘상 한반도에서 훈련을 하는 한국 군대는 타국에 비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이 만든 막강한 전투력을 잘 드러내는 사례가 바로 과학화 전투 훈련 KCTC입니다. 여단들 부대가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KCTC 훈련은 가상의 적군으로 상정된 과학화 훈련단 소속의 전문대 한 군과 모의 전투를 하는 것으로 전투력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1,000여대에 이르는 장비를 동원해 실전과 유사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전투훈련과 차별화된 강점을 지닌 훈련입니다. 강원도 인제군에 설치된 이 KCTC 훈련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지어진 여단급 과학화 전투훈련장입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복사화된 자동 모의와 수류탄 모의가 가능하고 각종 장비의 위치 정보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공군 체계와 연동, 통합화력까지 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전투와 흡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투력을 그 어떤 훈련장보다 더 정밀하게 측정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정밀한 환경을 구현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 운용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을 겪기 마련이지만 한국은 이를 영리하게 극복했습니다. 실탄 대신 공포탄을 사용하고 그 대신 첨단 장비를 적극 투입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죠. 보통 여단급 부대가 훈련할 경우 68억 원 내외의 비용이 소모되는데 KCTC 훈련장에서 훈련할 경우 그 10분의 1인 6억 원 정도의 비용으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부대가 이곳에서 여러 훈련을 거치며 전투력 측정과 실력 향상에 확실한 효과를 보게 되자 해외에서도 KCTC의 명성을 전해듣게 되는데요. 특히 미 해병대에서 큰 관심을 보이며 KCTC 훈련에 참가하게 됩니다.
미 해병대가 KCPC에 참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정작 참가하는 미 해병대 대원들은 KCPC 훈련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위치한 험난한 지형에서 훈련을 거듭했고 각종 강도 높은 훈련에 이골이 난 해병대원들은 KCTC에 대해서도 그저 가볍게 몸만 푸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하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군인 전달부대를 쉽게 제압하고 승리를 따낼 것으로 예상됐던 해병대원들이 아무리 덤벼도 계속해서 패배만 거듭한 것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이 소식을 접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훈련 상황이라고 해도 미 해병대가 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차, 장갑차, 자주포는 물론 기동 애기와 드론까지 동원되어 본격적인 모의 전투를 시행한 상황에서 한국이 아무렇지 않게 미 해병대를 이긴 것이죠. 심지어 일부 한국군 병사들은 미 해병대가 온다는 소식에 전위를 불태우면서 저녁까지 연기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져서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은 한국인 병사들이 이 정도로 호전적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부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도 KCTC 훈련장의 명성을 듣고 중대급 병력을 파견해 5회 전투를 최초로 시험했습니다. 작년 말에 시행된 이 훈련에 한국은 6사단 6단독 수리어단 전투단을 주축으로 1기가별단 1대 기계화 보병대대, 5군단 특공연대, 특수전사령부 등 2,400명의 전투단을 파견했습니다. 영국은 스코츠가드 연대 예하 1개 중대를 편성해 한국과 함께 훈련에 나섰는데요.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 기갑에 더해 공격헬기와 기동헬기까지 총 270여대의 장비가 동원되는 본격적인 훈련이었습니다. 5박 3일의 강도 높은 편성까지 채택했죠. 하지만 영국군 역시 처음에는 여느 훈련과 다르지 않으리라 여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임했는데요. 역시나 막상 모의 전투가 시작되니 예상과 다른 전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대한군인 전달부대가 손쉽게 이들을 제압한 것입니다. 한국 환경이 이 정도로 험악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영국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체적으로 한국군에 비해 우세하다고 판단했던 이들은 오히려 지구력 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국군의 모습에 겁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전달부대는 영국군의 우왕좌왕한 모습을 한심하게 여겨 1차 통제선을 양보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놓고 봐줬는데도 영국군은 탄이 다 떨어져 돌까지 던지며 저항하는 궁지까지 몰렸습니다. 훈련이 다 끝난 뒤 영국군 중대장이었던 매슈 티즈데일 소령은 한국군이 보여준 인상적인 전투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육군의 KCTC 훈련은 상상하기 힘든 경험이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런 환경에서 훈련을 받고 싶다는 말을 남겼죠. 그의 말대로 영국은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KCTC 훈련을 매년마다 받자는 결론이었죠. 한국에서의 훈련이 인상적이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랍에미리트군도 KCTC 훈련을 실제로 겪고 난 뒤 한국군의 전투 실력이 상당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벽을 느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러니 KCTC에서 무패 전설을 쓰고 있는 전달부대에 대한 명성도 두둑습니다. 전달부대는 논산훈련소에서 차출된 우수 자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부대입니다. 170cm 이상 되는 인재 가운데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체력과 사격 능력을 기록한 이들만이 전달부대원이 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전달부대에 배속된 이후로도 혹독한 훈련을 반복합니다. 사격, 각개전투, 보비트의 무용, 100km 산악행군 등 피나는 훈련을 반복하며 전투력을 강화하죠. 800m 고지를 한 차례도 쉬지 않고 뛰어오르는 훈련이 있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전달부대는 이러한 평소의 단련을 바탕으로 이번에 미 해병대와 영국 육군을 꺾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한국의 전투력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을 꺾은 부대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전달부대가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독 한국군에 대해서는 정신력이 나약하고 실질적인 전투력이 뒤떨어진다는 인식이 국내외에 많은데요. 사실 전달부대도 논산에 입소하는 평범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훈련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한국인이 전투에 부적합한 신체와 정신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엄선해서 보는 정예병들을 일반인 출신 부대원들이 꺾어버리는 대활약을 선보인 만큼 어쩌면 한국인이야말로 진정한 전주민족일지도 모르죠. 심지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임스 비어맨 미 제3해병 기동군 사령관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군과 미국 해병대 수준은 거의 동일하다고 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 조직이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 자존심 높은 미 해병대의 사령관이 한국군을 비슷한 수준이라며 칭찬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 부대의 전투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국은 군사력 순위와 방산 장비 수준에서도 큰 성취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는 병사들의 훈련 상태나 전투력 차원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강한 힘을 가진 나라로 손꼽히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건넨 KF-21 개발 분담금 삭감 제안. 1조 6천억이 남아있는 분담금 체불액 중에서 6천억만 납부하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한 내용이었죠. 얼마 전 나온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이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 측에서는 분담금 관련 갈등이 이어지면 KF-21 전력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납부하지 않은 1조의 금액을 한국이 부담하더라도 KF-21을 제때 완성시키는 것을 우선시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공동개발 사업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요. 앞으로도 다른 국가와 공동개발 사업을 하면 인미가 그랬던 것처럼 또 시간을 질질 끌다가 적당한 금액만 건네고 하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미는 이런 우려처럼 이기고 도망간 것일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도 나름의 실익을 따진 결과 인미의 제안을 들어주기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우선 지적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심증만으로 말하고 있는 인미의 기술 유출에 대한 것입니다. 인니가 갑자기 사업하자 의사를 밝힌 것이 벌써 훔칠 만한 기술을 다 훔쳐서 더 이상 한국에게서 받아낼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건 억측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우선 인니 기술진이 유출하려다 발각된 자료 가운데 있던 한국산 항공기의 도면. 이 도면은 정확히는 KF-21의 도면도 아니었을 뿐더러 인니 기술진에게 정비 과정을 가르치기 위한 예제로 추워진 도면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KF-21을 절대로 재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면이나 설계도가 있다고 해서 그걸 인니가 실물로 만들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외로 항공기의 설계도는 인터넷에서 그냥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 서방 국가들이 없어서 못 사는 F-16 역시 구글의 설계도를 검색하면 찾아내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런데 그걸 보고 F-16을 만들어내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자들의 제조 노하우와 각종 규제가 걸린 부품들, 그리고 기초적인 공학적 기반 기술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인니 기술자들은 한국에게서 바로 이런 것들을 배워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그 규모를 3분의 1로 깎아버려서 그마저도 어림도 없어졌는데요. 인니가 그 3분의 1이라도 써먹어보려면 실제로 항공기를 정비하거나 개발해보면서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1조 8천억도 못 내는 나라가 자체적으로 그런 개발 사업을 벌일 수 있을 터이 없습니다. 인민은 결국 한국의 기대서 KF-21에 양산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차피 인니에게서 분담금을 완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누구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한국이 혼자서 이용도 한국에 들여가면서 KF-21을 여기까지 개발한 것입니다. 인니가 한국에 타격을 주는 방법은 KF-21 양산 수량을 축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이유 때문에 인니는 그나마라도 배운 기술을 써먹어보기 위해서 KF-21의 양산에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호구자 벽보 인니는 뒤뚱수 치고 도망갔다고 말하지만 실상 따져보면 한국은 적당한 시점에서 인도네시아를 개발 사업에서 배제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인니는 3분의 1 제한을 한 시점에서 인도대기로 계약되어 있었던 한 대의 시제기를 즉시 잃어버렸고 한국에 의지하지 않으면 기술 축적과 성숙이 불가능한데도 개발 과정에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게 한국이 인미를 떨어뜨리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인미가 한국 곁을 떠나게 되면 갈아탈 만한 최우선 후보는 튀르키예입니다. KF-21을 경쟁 상대로 지목하고 5세대 전투기 칸을 개발하고 있는 튀르키예는 여러 번 인미에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었죠. 경쟁 기조인 만큼 한국도 칸의 개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당히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 중인데 칸의 경우 벌써부터 계획을 칸 일정에 여러 차례 차질이 생기고 있죠. 인니의 퇴로가 막힌 것으로 판단한 한국은 인니가 꺼낸 건방진 제안을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인니 입장에서는 이번 제안도 그저 협상이나 해보자는 의미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이 덜컥 제안을 받아들자 곧바로 퇴로로 정해뒀던 TUTA의 상황을 살펴봤죠. 그런데 마침 2차 시험 비행을 했던 칸이 무언가 어설픈 모습을 보여버렸습니다. 칸의 성공을 확실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니에서는 벌써부터 한국 라인을 벗어난 것이 오판이 아니었나 하는 후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깔끔하게 불량 고객 인니의 지위를 공동 개발국에서 구매국 수준으로 낮춰버렸죠. 한국이 인니를 꼬란 대신 소빈 지난 몇 주간의 상황들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창원의 한 공장에 카메라를 맨 기자들이 모여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최한 행사 때문인데요. 이 행사는 하나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투자하기로 한 신사업의 방향성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행사 이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치솟는데 여기서 밝힌 하나의 부분은 많은 화제거리를 낳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첨단 항공 엔진 개발과 6세대 무인 전투 뒤 엔진 개발은 부전적인 목표지만 지난 45년간 쌓은 기술력과 인프라, 정보와 협력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경남 창원 일사업장에서 개최한 항공 엔진 1만 대 출하 기념 미디어 행사에서 사업 수배를 맡은 이광민 항공사업부장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가 그동안 만들어온 항공 엔진이 무접 1만 대가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는데요. 1만 대라는 현실감 없는 대기록을 한국이 세우게 되면서 하나 역시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엔진의 자체 개발에 나서겠다는 사업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이 전문은 항공 엔진용 가스터빈을 기계공학의 조합이라고 칭하며 원소재, 설계 등 모든 구성 요소가 산업용이나 발전용과는 기술적 난이도에서 전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꿈의 기술로 불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항공 엔진은 다른 엔진 기술에 비해서 매우 까다로운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특히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공중에서 고온, 고압, 고기능이 요구되는 가혹한 환경에서 기능해야 하죠. 그래서 이를 가능케 하는 항공 엔진 기술력은 곧 해당 국가의 기술력 척도로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방력까지도 좌우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기술을 가진 국가는 서구권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동부권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도밖에 없죠.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도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렛 앤 피트니, 영국의 롤스로이스, 프랑스의 사프란 등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들 업체가 전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의 약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극도로 진입이 어려운 분야이지만 시선을 바꿔보면 또 다른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설계 소재, 운전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민간 업체는 라이센스 생산 등으로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과 일부 부품을 제작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1만 대 생산 기념 행사를 개최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조차도 아직 독자적으로 항공 엔진을 설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을 정도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공군 F-4 전투기용 J-74 엔진 탄정비 생산을 시작으로 지난 45년간 항공기 등에 탑재되는 엔진 1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지금 한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FA-50용 F-404 엔진이나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 역시 하나다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다 만든 모든 엔진이 라이센스 생산인 것은 아닙니다. 서단계도 3년이면 풍월을 얻죠. 하나 역시 그간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엔진 설계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간의 생산 과정에서 엔진 설계 밑에서 조제 및 제조, 시험 및 인증 등 항공 엔진 전반에 걸친 기반 기술과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유도미사일 엔진, 보조 동력 엔진 APU 등 1800대 이상의 엔진을 독자 기술로 생산했던 바 있습니다. 하나는 공군 주력기 엔진 생산, 자체 개발 엔진 생산 등을 모두 합쳐 45년간 총 5700대의 항공 유지 보수 정비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국내 유일이자 국내 최고의 엔진 설계 생산 에바로 통합 역량 보유 업체로 성장했죠. 기자들이 방문한 창원 일사업장 엔진 조립동에는 지금도 전투기 엔진을 비롯해 무인기 헬기용 엔진, 함정용 엔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탑재되는 발사체 엔진, 유도미사일 엔진 등 다양한 종류의 엔진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사의 주인공인 1만 번째 엔진을 공개했는데요. 쉬운 전실에서는 1만 번째 엔진의 주인공인 TA-50용 F-404 엔진이 공중에 매달려 파란 불꽃을 뿜으며 출고 전 최종 연소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출력을 뿜어내는 항공 엔진은 역설적으로 미세하고 정밀한 설계 제작 기술을 요구합니다. 고도와 속도 변화가 큰 환경에서 응용되고 이상 상황은 물론 강우, 조류, 얼음, 언제 흡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투기 엔진의 경우 유사시 신속하게 이륙해 작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동을 건 뒤 2에서 3분 안에 최대 출력까지 도달해야 하는 성능을 갖추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항공국 FAA, 유럽 항공안전청 EASA 등 국제공인기관을 통해 엔진 파손 시 기체 보호를 위한 일봉 설계 인증, 공기 흐름으로 인한 기체 하담 시 자체 회복 능력 기준 등 200여 개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엔진 출하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는 지난 45년간 일을 수행하면서 자체 개발을 위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갖춰나갔습니다. 이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 중후반까지 KF-21 엔진과 동급 수준인 15,000파운드급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해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까지도 이어나가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죠. 이를 위해 내년까지 약 400억 원을 투자해 16,529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 엔진 공장을 조성하고 최첨단 품질 관리 및 물류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현재 기존의 항공 엔진 기술 보유국들은 기술 독점을 위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국제부 기관의 규정, 수출 관리 규정 등 규제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엔진 관련 기술 이전과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죠. 이에 따라 국내 6세대로 불리는 무인 전투기 수요가 확대되면 항공 엔진 수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여태까지의 반복이 될 따름입니다. 다시 타국이 개발한 엔진이나 그게 탑재된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해 눈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전투기 수출을 비밀로 다른 나라들에게 얼마만큼의 갑질을 해왔나요? 아무리 전투기가 절실한 나라여도, 아무리 살 돈이 충분한 나라여도 미국은 배신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나라에게는 수출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이 F-35를 판 나라의 목록이 곧 미국이 신뢰하는 국가 목록이라는 말까지 있죠. 다행히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라 전투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일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국 때문에 시동을 거는 일조차도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세대 엔진 개발은 발전기를 엔진 내부에 삽입해 보조력을 생산하는 E2SG 기술과 금속 소재보다 내열성이 우수한 세라믹 목갑재 등의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기술은 그전 세대인 5세대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죠. 이미 5세대 엔진의 성능 수준이 현대 엔진 기술력의 극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세대 엔진까지의 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밑바닥부터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진보된 출발선에서 경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도크에게 그 역시도 현존 기술력의 극한이니까요. 보통이라면 이만큼에 이르는 데에도 수십 년이 걸리죠. 하지만 한국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무려 1만 대에 달하는 엔진을 만들어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라이센스를 가진 엔진 기술 중 최고 수준은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 5세대 엔진 성능의 표준이 되는 것은 여기서 진일보한 F-135 엔진으로 F-35에 탑재되는 물건입니다. 많은 연구와 투자가 동반된다면 한국이 닿지 못할 목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는 앞으로의 사운을 걸고 항공 엔진 개발에 전력을 쏟을 것을 이날 발표했습니다. 항공 로드맵까지 준비해서 공개했는데요. 현재 이미 개발 중인 무인 기형 5500에서 1만 파운드 엔진을 시작으로 KF-21과 무인 전투기에 들어가는 18,000 파운드 엔진을 개발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에 활용하게 될 3만 파운드 엔진까지 완전 국산화하겠다는 계획을 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출력 수치까지 내온 것을 보면 자체 보유한 기술로 어느 정도 성능 견적까지는 볼 수 있는 수준인 모양인데요. 결국에는 관련 기관들의 지지와 투자가 이 계획의 성공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들과 함께 항공 엔진 생태계를 조성해 첨단 독자 엔진 개발을 넘어 무인기 엔진, 니난기 엔진 등을 추가로 개발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하나 측은 앞으로 전투기급의 독자 엔진 기술을 확보해 자주국방은 물론 2029년 약 15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인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에 본격 진입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보유한 연구개발 및 제조 인프라를 가동하고 글로벌 항공 엔진 기업들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죠. 그의 말대로 엔진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자주국방과 미래 먹거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엔진 기술 보유 기업들은 단지 엔진만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을 뿐인데도 수천 대의 전차, 수백 대의 전투기를 만들어 파는 기업들을 압도하는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한국이 세계 6번째 엔진 기술 보유국이 된다면 자국 무기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무기 개발에 열중하는 다른 나라의 엔진을 팔아서 큰 이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보태서 골머리를 썩이는 국가만 해도 한둘이 아니니까요. KF-21을 뛰어넘는 5세대 전투기 칸을 당번에 만들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튜요티의 경우 어찌저찌 초도 비행에는 성공했지만 거기 달린 엔진이 F-16에서 무단으로 떼어온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방신을 당했습니다. 제휴공학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 때문에 엔진 개발에는 기본적으로 수십 년이 걸리게 마련인데
아무런 노하우도 없이 갑자기 개발을 시작한 튜피에가 5세대 전투기를 날릴 정도의 엔진을 뚝딱 만들어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화감을 느낀 군사 전문가들의 추적에 따르면 튜피에가 칸에 달아놓은 엔진은 과거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16의 엔진을 무단으로 이식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죠. 엔진 문제로 굴욕을 겪은 나라는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이들은 자체적으로 엔진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 기초 기술은 전부 러시아에서 받아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투기의 엔진이 공급의 러시아 전투기 엔진과 비교하면 하위 호환에 불과합니다. 생긴 건 비슷한데 추력이 부족하다던가, 추력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조종석으로 매연이 샌다던가, 어느 엔진도 찾아보면 하자가 하나씩은 있었죠.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 기술 없이 소위 야매로 엔진을 만들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든 불완전하게나마 엔진 기술을 손에 넣으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만약 엔진 사업에 성공해 자체적인 엔진 기술력을 갖게 된다면 이들이 얼마나 부러워할지 짐작해 볼 수 있죠. KF-21 개발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KF-21의 경쟁자가 될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타이칸의 두 번째 시제기가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터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칸 시제기의 두 번째 모델의 조립이 최종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며 최종 조립과 엔진 통합 과정이 완료되면 6, 7월쯤 긴장의 비행 테스트를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올해 2월 첫 번째 프로토타입의 시험 비행까지 성공하고 두 번째 시제기까지 등장을 앞두고 있으니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튀르키예의 전투기 프로젝트가 척척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벌써 우크라이나와 파키스탄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칸을 구매하고 싶다고 나서 저가형 스텔스기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기대받았던 KF-21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할 것으로 우려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현재 튀르키예의 군사 기술력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튀르키예에서 잔담한 딜대로 등장하지 못할 뿐더러 가격도 KF-21의 수배에 달해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할 거라 하는데요. 과연 튀르키예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KF-21 보라매의 접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타이칸이 첫 비행에 성공하는 모습은 전세계 밀리터리 마니아들과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선사했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적 새우 비용 프로젝트인 줄 알았던 칸의 시제기가 막 공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겉만 멀쩡한 장난감이라는 평이 많았는데 뒤엎고 하늘로 날려버렸기 때문이죠.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 방위산업의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치하했고 튀르키예인들도 생각보다 부드럽게 이륙해 13분의 비행을 마치고 착륙한 자국 전투기의 수많은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칸의 비행 동영상을 자세히 분석하다 보니 황당한 장면이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조종사가 착륙에 성공하고 두 팔을 들어 환호하는 장면에서 조종사의 몸에 가려져 있던 콕핏 내부 장치가 드러났는데 마감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골조와 전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급한대로 이딴 날려만 보자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전투기라는 사실이 드러나버린 것이죠. 사실 이번 비행 성공에 대해 튀르키예가 기술적으로 굉장한 성취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튀르키예는 F-35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개발에 참여한 영국 BAE사의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기체 형상 개발부터 세부 부품 제작까지 BAE사가 거의 모든 부분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죠. 때문에 해외에서는 튀르키예가 칸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는 부분은 역시 엔진입니다. 튀르키예는 이번 비행에 성공한 시제기의 엔진으로 미국 F-16 전투기에 들어가는 F-110 터보팬 엔진을 사용했지만 미국에서는 튀르키예의 전투기 엔진을 공급할 의향이 없습니다. F-35 프로젝트에서 튀르키예를 퇴출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러시아로의 전투기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튀르키예에서는 프로토타입만 미국제 엔진을 사용하고 후에 양산될 전투기에는 자국에서 개발한 국산 엔진을 탑재할 것이라 밝혔지만 튀르키예에서 그냥 엔진도 아닌 5세대 전투기의 엔진을 개발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체적으로 전투기 엔진을 생산하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기술로 공학 기술력이 부족한 튀르키예에서 자체적으로 엔진을 개발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충분한 자금과 수십 년의 시간을 쏟아부어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 전투기 엔진이죠. 경쟁자가 될 한국의 KF-21은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가 2028년까지 40대를 우리 공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1년에 KFA시기를 10대씩 뽑아내겠다는 계획으로 이번이 첫 양산 단계임을 감안한다면 정말 놀라운 생산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QLT에도 2030년대 이전의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지만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5세대 전투기라 자칭할 수 있는 국산 전투기 엔진은 2040년대까지도 준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칸 전투기의 첫 번째 고객이 되겠다고 선언한 우크라이나에서 칸을 위한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큐르티의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 바실 보드나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큐르티의 칸에 들어갈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쟁 발발 전부터 칸 엔진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엔진 생산 능력이 없는 튀르키에가 우크라이나에 협력을 요청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 전투기 엔진의 생산을 썼고 현재까지도 준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항공기술 강국입니다. 튀르키에와 마찬가지로 KF-21을 위한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참고용으로 우크라이나제 터보 엔진을 구매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현재 2년이 넘게 지속되는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황폐해진 우크라이나에서 엔진 개발과 생산을 제대로 해줄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칸의 문제는 엔진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현재 칸의 엔진뿐만 아니라 진정한 5세대 전투기라 불리기 위한 필수 항전 장비들도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이 5세대 전투기가 전부 자국 산업과 제조업 부품에서 만들어질 부품으로 채워질 거라 광고했지만 실상은 해외 여러 업체의 아웃소싱을 맡기고 튀르키예에서는 조립만 진행하는 사실상 무더기 전투기인 것이 현실입니다. 에르도안이 요구하는 CNL로 전투기를 완성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문제는 그럼에도 5세대 전투기의 핵심 장비들은 손에 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세대 전투기와 4세대 전투기의 구분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사 레이더, 스텔스전의 필수 장비인 적외선 감시 및 추적 장비 IRST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UT 집계, 호박 전자전장비 EW 슈트와 같은 항공전자 장비들은 세계 분사 방법들에 손에 꽉 쥐고 절대 넘겨주지 않으려 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이 4대 기술을 제공받지 못해 결국 자체적으로 개발에 나섰었고 수많은 연구진의 피와 땀이 서림 노력 끝에 완성해낼 수 있었죠. 튀르키예 역시 칸을 완성하기 위해선 자체적으로 이 4대 함정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처지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전자공학 기술의 첨단을 달리는 IT 강국이었기에 이토록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가능했던 것이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튀르키예에선 엔진 개발만큼이나 어려운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단가로 인해 KF-21의 경쟁자가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얼마 전 터키의 스텔스 전투기가 결국 바보가 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튀르키예의 스텔스 전투기 칸이 튀르키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큰 장애물에 부딪혔다며 배당 비용 및 투기 추정치인 1억 달러를 넘어 급증하고 있어 300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미틀워졌다고 전했는데요. 튀르키예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기체 비용이 대단 1억 달러로 유지될 것이라 주장했었지만 지난해 개발사인 타이의 CEO 케멜 코틸은 전투기의 가격이 초기 추정치를 훌쩍 넘어설 거라 고백했습니다. 이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경제 상황 때문인데요. 지난 3월 31일 치러진 튀르키예 전국 지방선거에서 에르도안 정권은 집권 21년 만에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와 경기 침체를 짚었는데요. 튀르키예의 지난 2월 물가 상승률은 무려 67%였고 3월에는 68.5%를 찍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으로 칸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5세대 전투기 엔진까지 동시에 개발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동 군사 매체 알모니터는 칸이 갈 길이 멀다며 튀르키예 군사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해 칸의 대당 가격이 1억 5천만 달러에서 최대 2억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KF-21의 최소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가격이죠. 반면 우리나라의 KF-21은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며 배당 가격 역시 투잔비 예상했던 1천억 원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면 배당 800억 원까지 가격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비행시간당 유지비도 고작 1만 4천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비용이냐면 유지비가 저렴하기로 유명한 F-16의 비행시간당 유지비가 2만 7천 달러로 KF-21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차세대 전투기 중 KF-21의 경쟁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해외 매체들도 차세대 전투기 개발 대결은 KF-21의 승리로 기울어져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인도의 유라시아 타임즈는 한국의 KF-21의 첫 공중분류 테스트를 실시하며 인도의 AMCA와 터키의 칸을 제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성공적인 공중급유 시험은 KF-21 개발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의미한다. KF-21은 장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해 군부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항공우주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을 확고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또한 인도와 튀르키예 역시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에 비하면 한참 뒤처지고 있다며 급조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정말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나왔습니다. 한국이 KF-21 시제기로 중요한 실험에 성공할 즈마다 우시기는 척질끔질끔 분담금을 내주면서 완납 의지 운운하던 것이 이들입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처음으로 아예 완납을 하지 않는 방향성을 입에 담았습니다. 오늘 다 내지 않고 그냥 낼 수 있는 만큼만 내고 기술도 그 비율만큼만 받겠다는 것인데요.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점은 한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덜컥 정해서 결과만 통과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직도 갑의관계를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죠. 인도네시아는 6천억까지는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일시불도 아닙니다. 3천억씩 두 차례에 나눠서 그것도 2026년까지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것도 그다지 믿음직한 약속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게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는 분담금의 총액이 3천억이기 때문입니다. 연년을 질질끌면서 찔끔찔끔 모아낸 금액이 다 합쳐서 그만큼인데 그와 같은 규모의 금액을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2년 연속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이미 앞에 달린 자녀 분담금은 1조 6천원입니다. 6천원이면 그 3분의 1보다 조금 더 되는 수준인데요. 인도네시아는 6천원을 납부하고 한국으로부터 약속받은 기술 이전도 딱 그 비율만큼만 가져가겠다고 말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한국의 의사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인민은 전부터 무작정 분담금을 깎아달라, 납부 비안을 늘려달라 한국에 때려서 왔죠. 그럴 때마다 한국은 인미의 제안을 검토해보겠다는 말로 두루뭉술하게 넘겼습니다. 인미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들어주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손해볼 것이 없으면서도 지긋지긋한 인미와의 분담금 문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은 곧바로 인니의 미납분 개발금을 국고로 채우더라도 이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늘상 그랬듯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일단 던져놓고 그걸 빌미로 한국과 무언가 협상을 해보려는 의도였겠지만 한국이 옳다구나 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이제 인니가 상황을 바꾸려면 한국에 더 우호적인 제안을 꺼낼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번에야말로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에서 하차하게 될 것입니다. 인니는 더 이상 개발 과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되고 한국은 그저 계약된 KF-21의 물량만 건네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인니와 무기를 사고 파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인니가 납부 일자를 차입비에 미루던 시점에서 완납의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KF-21의 개발을 중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인니가 안 낸 개발비는 어차피 국고에서 나갔을 것이고 그러면서 인니는 여전히 공동개발국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득을 털어낼 수 있다면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니에도 바보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이렇게 손해만 보는 일을 벌였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가설은 최근에 KF-21 내부 자료 유출 시도 사건과 연관해 인니가 이미 나머지 3분의 2 정도의 기술을 빼돌린 상태라는 것인데요. 하이 관련자들이 각종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라면 이미 파견 연구자들이 접촉 가능한 자료는 어차피 극도로 초고자린 것들이라 KF-21 관련 방대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권한을 넘어서는 정보는 본격적인 해킹을 통해서나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자신들이 교육받는 데에 사용되는 열람 가능한 정보를 들고 나가다가도 걸렸을 정도로 어설픈 것을 보면 그렇게 치밀한 공작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인니는 왜 이번에 알아서 기술 이전 수준을 축소한 것일까요? 의외로 그 답은 제3국의 등장에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인니가 이대로 한국 곁을 떠나면 결국 부유한 기술로는 제대로 된 전투기 한 대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니 입장에서도 KF-21의 포지션에 해당하는 전투기를 어떻게든 확보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업이 이미 수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벌린 금액도 조 단위에 육박하는 것은 사실이니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성과 없이 하루아침에 사업을 엎을 수는 없습니다. KF-21 사업에서 하차한다면 마땅히 그 자리를 메울 다른 전투기를 알아봐서 벌충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력한 상대가 바로 튀르키예가 개발 중인 탄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분담금 반침을 통보한 얼마 뒤에 튀르키예에서 칸의 개발 과정에 관련된 새로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월 투더 비행에 이은 두 번째 시험 비행으로 우도 3km까지 상승해 14분 동안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죠. 임미가 뜬금없는 통보를 날린 타이밍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다 보니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그 자리를 메울 기종으로 칸을 낙점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주 뜬구름 잡는 예측은 아닌 게 임미와 튀르키예 사이의 링크가 뜬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동참할 파트너를 절실하게 찾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력 유지를 위해 워낙에 졸속으로 등장한 사업이다 보니 우유한 기술도 모자랄 뿐더러 개발 후에 수요도 보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튀르키예한테 인도네시아는 꽤 좋은 타겟이었습니다. 전조기 도입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한국과 진행하는 사업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F-35의 구매는 좌절돼서 5세대 전투기를 포함해야 구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 인도네시아에게 튀르키예에 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꼬일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튀르키예 그 자신들 역시 F-35를 살 수 없게 돼서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칸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문제점은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직까지 한국과 연이 끊긴 것도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는 적어도 작년부터 쭉 임미를 설득해왔습니다. 아니, 설득이라기보단 이간질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튀르키예는 과거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뻔했지만 한국의 과도한 지분을 요구하다가 뛰쳐나왔던 전적이 있습니다. 경쟁자가 된 튀르키예는 인도네시아까지 사업에서 빼오기 위해 한국이 절대로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차피 한국과의 계약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과 미국이 전투기 기술을 독점하기 위한 교묘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튀르키예가 폭로했다고 전했습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이 이런 술수를 임미를 상대로도 쓰려는 것이라면서 한 개발에 합류하면 그런 일 없이도 5세대 전투기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한국의 3분의 1 조건을 내민 것도 튀르키예가 주장하는 대로의 그림을 만들어보려고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튀르키예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인색하게 나오면 그걸 사업을 갈아탈 비위로 삼아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거기다 완전하진 않아도 3분의 1 수준의 기술을 쥐고 있으면 KF-21 사업 탈퇴 후 다른 사업에 고개를 들이밀 때에도 좋은 카드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임니가 이런 속셈이었다면 조금 헛다리를 짚은 셈이 되었습니다. 갈아탈 상대인 튀르키예 쪽이 문제였습니다. 임니가 한국에 통고를 날리고 튀르키예가 칸의 새로운 비행 영상을 공개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칸의 비행 영상이 이번에는 별다른 감흥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칸이 초도 비행에 성공했을 때만 해도 설마설마하니 튀르키예가 정말로 이걸 해내나 싶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도 비행 이후로 칸의 소식은 갑자기 또 끊겼습니다. 이번에 나온 두 번째 비행이 거의 세 달 만에 나온 소식인데요. 문제는 초도 비행 때에 비해서 비행 고도만 조금 높였을 뿐 뭔가 달라진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여전히 랜딩 기어를 접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초도 비행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므로 랜딩 기어를 접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몇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랜딩 기어 수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위화감이 있습니다. 칸은 그 전부터 유독 랜딩 기어에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칸의 랜딩 기어는 왜인지 뭔가 어색한 형태 때문에 사실 접히거나 작동되는 뒤는 없이 단순히 동체에다가 용접해서 붙여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상 주행과 초도 비행 영상으로 이런 의심은 어느 정도 종식되는가 싶었는데요. 두 번째 비행 영상에서도 랜딩 기어를 접는 모습이 나오지 않자 칸에 정말로 랜딩 기어를 접는 기능이 있긴 한 거냐는 의혹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단지 바퀴를 접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공중에서 전투기의 표면을 개폐한다는 것은 의외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랜딩 기어 역시 수납을 위한 부어를 여닫는 것만으로 와류가 발생해 전투기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5세대를 자칭하는 만큼 개폐되는 부어를 갖추면서도 스텔스 성능을 보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폐되는 부어에서 파생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 무장창이죠. 미사일 등 무장을 전부 기체 내부에 수납해 평소에는 외부의 유철이 전혀 없어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무장을 사용할 때에만 잠깐 부어를 열어 쓰는 5세대 전투기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KF-21 역시
현재로서는 완전한 내부 무장창 기술을 구현하지 못해서 기체 하부에 반매립 무장창을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4.5세대로 분류되고 있죠. 판이 두 번째 비행에 이르러서까지 랜딩기어도 적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내부 무장창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랜딩기어도 제대로 적지 못하는데 내부 무장창이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곤란해졌습니다. 기껏 큰맘 먹고 한국에서 튜르티에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갈아타는 튜르티에가 랜딩기어도 못 접는 지경이라면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기술 3분의 1을 지어주고 이참에 인도네시아를 자랑할 셈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서 받아가는 기술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한해 그나마 전주비라 부를 만한 수준으로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서 받아가는 기술을 최대한 잘 협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면 그 한자리를 랜딩기어 같은 비교적 초고적인 기술에 할당해야 할 판입니다. 물론 인위에 넘겨줄 기술 목록을 결정하는 주도권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은 어쩌면 이 목록을 잘 짜는 것만으로도 인위와 튜르티에를 동시에 견제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인위는 꽤나 곤란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한국에게 평소인지를 더 잘했을 텐데 말이죠. 결국 인위나 튜르티에나 멀리 보지 못하고 한국을 배반하다가 궁지에 몰리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새로운 날개 KF-21 고라메가 드디어 미사일 실사격까지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 방위사업청은 KF-21이 주 무장이라 할 수 있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첫 실사격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미티어 시험탄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했었고 이번 테스트는 레이더와 미사일 체계 둠합을 완료하고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오전 45분경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하고 출격한 KF-21 시제기가 공중에서 대비하다 낮 12시 20분경 기체에 장착된 국산 능동위상배열 레이더로 87km 밖에 있는 표정 무인기를 포착 추적하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발사된 미티어 미사일은 마하4의 속도로 날아가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갔죠. 이번 실사격으로 KF-21은 유로파이터, 나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네 번째 전투기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유성을 뜻하는 미티어 미사일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6개국이 합동으로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로 현존하는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덕티드 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사거리가 300km에 달하고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며 연료를 일정량 남겨주었다가 적기가 가까워지면 다시 급가속하여 획기를 훨씬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를 통해 이미 발사한 미사일의 궤도나 타겟을 재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유럽에서 널리 쓰이는 미사일인 만큼 이번 실사격 성공으로 KF-21의 수출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목표했던 무인기를 정확히 명중시키지 않고 1m가량 스쳐 지나갔는데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에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러한 실사격 훈련에서 사용되는 공중표적기는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 물건입니다. 기본적인 표적기도 수천만 원이 넘고 세전과 같은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초음속 무인 표적기의 경우 대당 1억에서 2억이 훌쩍 넘을 정도이죠. 또한 니티어 같은 대공 미사일의 경우 근접신관이 장착되어 있어 목표물에 직격하지 않더라도 근접했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단조가 폭발하여 파편과 후각으로 적 항공기를 파괴합니다. 즉, 이번 실사격에서 1m 차이로 빗나간 것은 일부러 의도해서 비껴나가게 사격했다는 것으로 KF-21 파일럿이 정확히 의도한 대로 미사일이 날아갔기에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팔에서 미티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영상에서도 표적지에 정확하게 명중시키지 않고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은 이날 미티어 미사일과 함께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의 실사격까지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발전된 탐지기와 추력 편향 기술을 적용한 IRIST는 최대 사거리 25km의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기존 서방의 표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었던 AIM-9 사이드와인더와 비교해 4배의 목표 획득거리, 3배의 탐색값과 6배에 달하는 추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력 편향 기술을 통해 초당 60도, 60G로 선회할 수 있어 전투기의 후방에 있는 적까지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 미군의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 AIM-9X와 비교해도 참이호환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한거리, 중거리 두 공대공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완벽하게 성공하며 KF-21이 아시아 최강의 공대공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냈는데요. 또한 동시에 국산 A4 레이더가 수십 캔박 목표물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성공에 힘입어 KF-21을 위한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신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방부에서 열린 제161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KF-21에 탑재하기 위한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발 목표는 미티어 미사일급으로 KF-21의 작전 수행 능력과 생존성을 확보한 바 동시에 국내 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미사일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로 1조 5,7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왜 개발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실사격 성공으로 미티어로 방향이 잡힌 것 같은데요. 미국산 무기를 선호해왔던 한국공군에서 KF-21의 주무장으로 이례적으로 미국산 미사일이 아닌 유럽산 미사일들을 택한 것은 미국에서 레이더 통합을 거부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유럽에서 미사일 기술 공유를 약속했었기 때문입니다. 자주 국방을 기치로 삼하다는 한 모든 무기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이지만 공대공 미사일은 오랫동안 미국에 의존하며 개발을 미뤄왔었습니다.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개발 난이도 때문인데요. 공중에서 발사해 공중에서 음속으로 움직이는 목표물을 명중시켜야 하는 공대공 미사일은 일반적인 미사일들보다 개발 난이도가 훨씬 높은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의 경우에도 군사 강국 영국을 주축으로 6개 유럽 국가가 협력했음에도 개발하는데 무려 25년이란 시간이 소모되었죠. 그렇기에 국방부에서는 개발 비용도 높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데다가 수요가 적어 규모의 경제 형성도 어려운 공대공 미사일은 차라리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고 판단하고 개발을 미뤄왔었습니다. 하지만 KF-21과 국산 A4 레이더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KF-21 개발 계획에서는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었던 미국의 AIM-9 사이드와인더와 AIM-120 암람 미사일을 주무장으로 채택하고자 했었습니다. 텅 비 소요를 줄이고 보급 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선 무장체계 통합, 4명 인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국이 이를 거부하며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외산 전투기의 자국산 무장 통합을 잘 허락하지 않기도 했었지만 KF-21 개발에는 록히드와 팀도 참여했었던 만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지나치게 빠르게 미국 방산의 영향력에서 탈출하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었죠. 이대로면 미사일이 없는 전투기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유럽이 먼저 접근해 왔습니다. KF-21과 반드시 성공할 전투기라 판단하고 미티어와 IRIST 미사일을 제안해 왔었죠. 한국과 유럽이 손을 잡자 이대로면 한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에서도 부랴부랴 미사일 인기를 허가하며 KF-21은 미국과 유럽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들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무장까지 국산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국산 전투기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마음먹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유럽과의 계약 당시 미사일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붙여 현세대 최강이라 할 수 있는 두 미사일의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었기에 완전히 백지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약하여 빠르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군사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졌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티어 미사일과 미국의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60JAGM 연표. 미티어 미사일의 경우 기술 공유를 받는다고는 하나, 버티드 램제트 엔진을 새롭게 개발해야 하기에 개발 난이도가 높고 미사일 단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AIM-260의 경우 기존 AIM-120 로켓 모터 기술을 그대로 운용할 수 있어 개발 및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죠. 그러나 AIM-260의 문제는 현재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5세대 전투기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뿐만 아니라 뛰어난 기동력을 겸비하고 있어 기존 공대공 미사일로 요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AIM-260은 초기 가속 후 2단계 연소를 하는 이중 펄스 엔진이 적용되어 사거리를 기존의 2배 이상 늘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존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구기동 표적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티어 미사일은 이러한 구기동 표적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미티어 미사일이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라 불리는 이유는 종말 단계에서 한 번 더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람과 같은 기존 공대공 미사일들은 발사 후 3에서 4초 동안 연료를 다 소모하여 추진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추진 에너지로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종말 단계에 이르러선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F-22 같은 기동성이 아주 뛰어난 전투기라면 옆으로 크게 돌며 회피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미티어의 경우 연료를 나눠서 쓰는 것이 가능하되 종말 단계에서 마지막 연료를 대원 다시 바하 3의 속도로 가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미티어 미사일은 기존 공대공 미사일 대비 2배에서 2.5배에 달하는 회피불능 구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더욱 발전할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한다면 기껏 만들어 놓은 국산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다고 하더라도 더 성능이 높은 쪽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의 힘이 실렸고 이번 실사격 성공으로 반향이 확실하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국산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이러한 미티어급 성능만 확보하더라도 대성공이라 할 수 있겠죠. 이번 미티어 IRIST 실사격 성공으로 KF-21 글로벌의 개발 목표였던 공대공 전투 능력의 검증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KF-21은 이어서 공대지 공격 능력까지 갖추는 블록2 개발을 진행 중으로 미국 베이시온의 GBU-12 하나의 NK-81LIG 덱스1의 KGGB 등 지가존의 공대지 폭탄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 진도를 크게 앞당기면서 KF-21이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블록3에 도달 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전투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KF-21의 비상을 고대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기어이 도화선에 불을 당겼습니다.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15일 정오 경의선과 봉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이걸로 남한과 북한은 정상적으로 연결된 육로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북한은 며칠 전부터 남한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국경선 인근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명령하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무인기의 출처가 불분명했지만 북한은 아무튼 열을 올리면서 무인기 도발을 또 했다는 선전포고로 여기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보도문을 발표하고 한국과 연결된 육로를 끊어버리겠다며 경의선과 동해선 일부 구간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림막을 펼치고 그 뒤로 사람과 장비가 오고 가는 정황이 보이더니 15일 정오쯤 실제로 폭파 뒤에 이르렀죠. 며칠을 이어오던 북한과의 대치 분위기는 일단 이 폭파 사건으로 전환점을 돌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가 다시 감돌자 뜻밖에도 중국이 보다 못해 나서서는 북한에 역으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이런 허튼 일을 계속 해봐야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을 이기지 못하니까 적당히 좀 하라고 말입니다. 실은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자꾸 돌발 행동을 하게 되면 다루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중국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특히 해상이나 도서 지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심 지역으로는 단 한 발의 포탄만 잘못 날려도 지독하게 매운맛을 보게 되죠. 이 경우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한 것은 이미 그 정황이 작년부터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합참은 작년 말부터 북한이 해당 육로를 폐쇄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었으며 봉인이 차단된 작년 8월부터 그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작년 11월에는 경의선 도로 인근의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12월에는 동해선 쪽에 지뢰를 부렸습니다. 그 뒤 3월에는 동해선 도로의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에는 경의선의 가로등을 철거했죠.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 6월에는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에는 경의선 쪽의 레일과 침목을 제거했습니다. 8월에는 경의선 열차 보반소를 해체했고요. 이처럼 북한은 사실 육로 폐쇄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고 남은 것은 도로를 폭파시켜 없애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번에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북한은 언젠가는 이 도로를 폭파해버릴 것이었는데 초에 이용하기 위해서 폭파만을 미루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측 CCTV에 촬영된 도로 폭파 영상을 보면 뭔가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남측으로 혹시 파편 하나라도 튀지 않도록 가림막도 잘 쳐놓은 데다가 북한 병사들은 고작 20에서 30m 뒤에서 폭파 장면을 지켜봤을 정도로 설치한 폭약 자체도 약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그냥 길바닥에 홈 좀 패이는 정도로 끝났을 것 같은데요. 육로를 막는다는 명목하에 한 일인데도 궤도 차량이라면 쉽게 돌파할 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저 폭발을 했다는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필요했을 뿐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팔짱 끼고 지켜본 것은 아니고 일정 수준의 대응 사격으로 북측 병사들을 쫓아냈다고 하는데요. 이제 북한이 이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근래 유한한 일련의 사태가 대부분 북한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벌인 자작극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인민들이 중국을 경유해서 한류를 접하게 되자 김 씨 일가의 지배구조를 의심하여 체제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한국과의 위기 상황을 일부러 연출하여 다시금 권력을 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어진 육로를 끊는 것도 더 이상 한국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국가가 되겠다는 선언으로 자신의 지점을 쌓기 위한 포선인 것입니다. 그러다 북한이 택하는 방식은 하나하나가 전부 과격하기 짝이 없다 보니 전부 전쟁 상황을 각오하고 버리는 것들 뿐입니다. 만약 한국이 북한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극단적인 성향을 보였더라면 진작에 전면전 상황이 벌어졌어도 이상하지 않죠. 이번에도 한국에서는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라는데도 평양에 나타난 무인기를 한국의 군용이라고 단정짓고 또 보냈다가는 천정포구라는 단어까지 입에 남았습니다. 무인기가 세 차례나 떠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않은 앞에 두 번은 탐지조차 못했으면서 입만 살았는데요. 그따위 방공망 수준이면 타우러스 미사일 한 방에 김 씨 일가를 세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데도 오히려 용기가 가상한 수준입니다. 평양의 방공망이 이 정도라면 유사시 한국은 공군력을 전개해서 한 15분이면 북한 전역의 요충지를 모조리 흙으로 되돌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김정은이 죽고 나서 뒤늦게 핵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상승 고도에서 맥없이 요격당하는 정도겠죠. 그렇다 보니 배려 북한과 친밀한 중국이 나서서 한국을 상대로 선을 넘는 행동을 좀 참담하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진심으로 싸울 작정으로 군사력을 늘리고 있는 만큼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가장 가까운 적성국인 한국의 전력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확보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의 과격한 언행을 일삼지만 중국은 한국이 고작 핵 보유만 가지고 약볼 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세계 각국의 군사력 순위를 정하는 미국 매체 글로벌 파이어파워 네트워크 기준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의 뒤를 이어 최신 순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한 관영 매체는 이 순위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역량이 실제로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부비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상비군과 예비군의 규모, 무장의 현대화 수준 및 전력을 살펴보면 상당한 수준이므로 핵무기를 제외하면 군사력이 모자랄 것 없는 북한이 감히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전시 작전권과 정보 자산을 미국에 의존한다는 점을 꼬집어 헐뜯기도 했지만 그건 중국 매체라 어련히 그러려니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외국 보도 같은 것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는 중국 매체가 여기서도 북한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함부로 한국을 건드렸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면 중국은 엄청난 낭패를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북한 지역의 자원과 항구를 손에 넣어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쏟아왔습니다. 각종 박물의 해상 유저는 말할 것도 없고 동해 방면 항구는 중국이 손쉽게 태평양과 북해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됩니다. 그러나 이걸 소나기에 넘는 전제 조건은 중국의 우호적인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죠. 만약 북한 김 씨 일가가 지금처럼 위험 부담이 높은 강경 노선을 계속해서 다다다 선을 잘못 밟아서 한순간에 지도상에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사라지면 그동안 중국이 북한 땅에 쏟은 돌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런 속셈을 아는지 모르는지 북한은 자꾸만 한국을 자극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그래봐야 북한은 남침을 해도 절대로 한반도를 손에 넣지 못합니다. 그들이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된 DMZ를 어찌저찌 넘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남한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수도권을 함락시켜야만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남한 인구의 약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당연히 국가 기능의 대부분도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북한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서울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이 와도 어림도 없을 겁니다. 일단 북쪽에서 공격해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적인 지형으로 인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경로가 크게 둘로 제한되게 됩니다. 하나는 타주 고양 방면, 다른 하나는 양주 의정부 방면이죠. 타주 고양 방면에는 아시다시피 일산 신도시가 들어서 있습니다. 일산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요새화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동방향 도로는 전부 좁고 행방향 도로는 전부 넓은 것만 해도 방어측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적절한 거리에 배치된 공원과 운동장은 병력과 물자를 집합시킬 공터가 되며 그 사이를 전부 메우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잔해물이 됩니다. 단순히 일자로 겹겹이 늘어선 아파트만으로도 폭격의 유효 각도를 엄청나게 제한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는데요. 직사를 해도 곡사를 해도 심지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닭격포나 공습으로도 아파트의 대부분 위치는 안정합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일격의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포탄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일산의 아파트는 너무나도 많고 표적에는 그만한 가치가 없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가 아픈 거죠. 유일한 방법은 어디저기 숨어있을지 모르는 아파트 단지 전부를 뒤지면서 시가전을 하는 것인데 이걸 편하게 해보겠다고 화학전을 벌여도 한국 아파트는 겨울 날씨가 추운 탓에 모든 창문이 이중창이라 가스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싸움을 포기하고 양주 의정부 방면을 택한다면 여기는 지형 자체가 장애물입니다. 좌우로 산이 늘어서 있어서 반대로 일렬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형. 이 역시 방어하는 측에게 한없이 유리한데요. 이걸 어떻게든 뚫어도 서울 공약은 이제 시작입니다. 서울의 모든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는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더라도 시청으로 직행이 불가능합니다. 나들목만 막아놓으면 서울을 핑 둘러서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이면 국가도로를 무너뜨려 서울 전체를 둘러싸는 바리케이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은 또다시 서울 전체에 도배된 일산보다 더더욱 빽빽한 시가지형. 심지어 이번에는 지하철까지 연결되어 있어 병력이 지상으로 노출되는 이유 없이 서울 대부분의 위치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 인프라가 너무나도 넓은 탓에 지하로 통하는 입구 몇 개를 봉쇄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지경이죠. 사실상 서울은 땅 밑에 도시가 한층 더 있는 셈이라 시가지 점령도 두 번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강남으로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없는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폭 1.2km의 강 자체가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이걸 건너는 건 이미 도하가 아니라 상륙의 영역이죠. 강남은 전쟁 이후 개발된 지역입니다. 즉 전쟁에 대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아예 한강뷰 건물에는 총과 화포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와 통학로가 있으며 뚝 자체도 엄청나게 높아서 강가에서부터 기어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해 가깝습니다. 한강 중간중간에 있는 크고 작은 하중도 역시도 도하작전에 방해하는 거점이 되고요. 한국은 이처럼 서울 전체를 철통같은 요새로 만들어놨는데요. 이렇게 작정하고 만들어놓으면 북한은커녕 미군도 하루아침에는 절대 뚫을 수가 없습니다. 실은 북한도 자기들이 한국을 어찌 해볼 수 없다는 것 정도는 내심 알고 있죠. 남북한에 있는 육로라는 의미만 있을 뿐 실질적인 기능이 없었던 도로를 폭파하는 쇼를 한 것도 그걸 잘 알아서인데요. 오히려 북한 체제의 붕괴가 시한부에 올랐다는 체감이 드는 상황. 이건 결국에는 북한의 손해일 뿐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한국이 6.25 이후 70년 넘게 얼마나 강력한 모습으로 변모했는지 북한이 직접 알아보는 일이 생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